안녕하세요. 황태태입니다. 오늘은 드러커 교수의 벤처 기업 경영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벤처 기업 경영, 예나 지금이나 참 중요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요, 실패한 벤처 경영자입니다. 회사 설립, 자금 조달, 기술 개발 능력은 가졌지만 회사를 경영하기 위한 팀을 조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업 과로만 남아 있었죠.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단계에서 번번이 도산했습니다. 그만큼 벤처기업이 즉 위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벤처기업가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 드러커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시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신제품 혹은 서비스가 성공해야 할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시장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사라지는 이유는요, 창업자 자신이 시장을 제일 잘 안다고 자만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1905년 독일 화학자는 세계 최초로 국부 마취제 노보카인을 개발합니다. 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전신 마취제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치과 의사들이 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는 이게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왜 의사들이 사용하지 않고 치과 의사가 사용하냐는 거죠.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치과용으로 노보카인을 쓰면 안 된다고 강연까지 했습니다. 대부분 기술자들이 그렇습니다. 애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걸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개발한 기술은요, 시장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게 시장의 움직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관찰해야 합니다. 둘째, 현금 흐름 과 자금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캐시플로우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을 위한 현금,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CEO들은요, 지출, 재고, 채권 관리에 미숙합니다. 이중 하나만 걸려도요, 회사는 망합니다. 캐시플로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셋째, 최고 경영자 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되잖아요? 그럼 바빠집니다. 이때 모든 것을 혼자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말에 조용히 앉아 나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들 각자의 장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회사의 주요 활동에 대한 목록을 만들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작은 규모의 벤처가 성장하면서 제왕처럼 모든 일에 관여하는 그런 경영자가 있습니다. 망하는 첩경입니다. 다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향후 사업에서 중요한 건 뭐냐? 내 강점은 뭐냐?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냐? 창업자가 잘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어 하는 일 사이에는 항상 갭이 큽니다. 자기가 못하는 일에 나서면 안 됩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만든 에드윈 랜드는 15년쯤 회사를 직접 경영합니다. 그러다 급성장하니까 최고 경영자 팀에게 경영을 일임하고 자기는 기초연구, 그죠? 연구소장이죠. 기초연구 담당으로 빠집니다. 혼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다를 만든 혼다 소이지로는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성공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요, 기술 개발은 잘하지만 나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경영은 후지사와라는 사람한테 다 맡깁니다. 그래서 성공한 거죠. 포드는 일을 잘못해서 망합니다. 제임스 쿠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은 파트너였죠. 그 사람이 일일 5달러제, 그 다음에 무슨 뭐 유통정책, 애프터 서비스 이런 걸다 모든 걸다 쿠젠스가 고안합니다. 처음에 포드는요, 이런 정책에 반대합니다. 1907년 두 사람은 결별합니다. 결정적 사건은요, 모델 T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습니다. 쿠젠스는 시장이 바뀌니까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 제안했지만 포드는 반대했습니다. 쿠젠스라가 그만둔 다음에 포드는 자신이 모든 일에 다 뛰어듭니다. 포드가 경영을 장악한 뒤에 포드는 망하는 길을 밟습니다. 전혀 팔리지 않을 때까지 장략 10년 동안 모델 T에 집착합니다. 그가 죽은 뒤 거의 망하는 거죠. 그가 죽은 뒤 거의 망한 포드를 2세, 그 아들이 다시 세우는 겁니다.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는 회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는 어떤가요?
혹시 황제처럼 군림하면서 모든 것에 끼어들어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르진 않나요? 그로 인해서 혹시 유능한 인재가 버티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